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었는가,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일들만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소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 1절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4절에 가서 보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다음에 롯이랑 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지금 다 이렇게 떠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이제 하란에 갔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보면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한 거는 어디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란이에요? 아니면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가서 보시면은 Lord had said 해갖고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지금 하란에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전에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절, 3절이 말씀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저 중동 땅에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냐면 이 아브라함 언약은 12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처음 주어지고 13장 14절에서 17절 또 15장 1절에서 7절 그다음에 17장 1절에서 8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첫 번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 그 당시엔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저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주세요. 그래서 땅에 관한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5절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갈라섰단 말이죠. 그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분리된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그거죠.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어떻게요?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외로운 지경에 있었겠습니까? 지금 롯하고 같이 살다가 참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친족이랑은 지금 롯 하나 남았는데, 롯마저 지금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 외로움을 느끼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잘 바라봐라. 저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근데 씨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땅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의거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있는 저 땅, 저 팔레스타인 땅은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셀이라 해서 씨에 대한 걸 주시고 17절 넘어가서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길이로 너비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래서 땅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땅. 이걸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창세기 15장 7절 가서 보시죠. 창세기 15장 7절.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가 이제 6절에 나온 다음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너 갈대아 우르를 포기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8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이렇게 해서 쭉 얘기가 나오면서 곧 겐 족속과 쭉 얘기가 나오죠. 가나안 족속의 땅이다.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 가다 보면 강이 있는데 그 강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지역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7장 할례의 언약을 이제 주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오는데 9절에 8절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전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전이 영전한 하나님이 되시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영전한 소유가 되게 한다 그랬죠. 영전한 소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2500년 동안 땅이 없이 어느 면에서 국가가 없이 이렇게 이제 방랑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1948년 5월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또 돌아와서 그래서 저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땅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승리해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의 땅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에 대한 걸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 땅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족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내신다. 12장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든다. 큰 민족을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6절에도 또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걸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민족을 만든다고 씨를 만드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예수 믿는 이런 모든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의 이야기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지금 씨에 대한 얘기지 이걸 또 교회에다 적용을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게 로마 천주교 신학이거든요. 이런 걸 가져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민족, 여기 나와 있는 씨, 여기 나와 있는 땅은 몽땅다 이스라엘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차원에서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거지 육적인 조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런 데 나오는 거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나오는 민족은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씨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긴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육적인 씨, 육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장 5절에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내 씨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예레미야 가서 17장 4절을 먼저 한번 가서 보죠. 17장 4절. 10장 4절에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런 경우에 많은 민족들은 그거는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면 이거 많은 민족들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에다 적용해갖고 그래갖고 이게 또 믿음의 무슨 조상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 말고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 이스마엘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또 생겨나거든요. 그와 같은 육적인 그라는 그 민족들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자꾸 영적인 민족들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얘기할 때는 유대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 민족을 이야기할 때는 이 아랍 족속을 포함한 그런 모든 민족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에서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35에서 37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셀수 있고 잴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을진대 나 또한 이스라엘의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사람이 이런 모든 걸잴수 있으면 그땐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잴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38절,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 도시가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의 성문까지 주를 위하여 세워지리라.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 이제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가서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다윗 왕좌에 대한 그런 언약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100%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결국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31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이거든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가운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30장, 31장, 32장 이런 걸 가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그와 같은 언약이 영원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12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창세기 12장. 그래서 세 번째는 내게 복을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에서 18절에도 그 내용이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크지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할거 없이 모두 다 아브라함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을 다 이야기해요. 다 조상이라 그러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칭송하고 다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렇게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 가서 보세요. 복수로 쓰였어요? 단수로 쓰였어요? 복수로 쓰였어요.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쓰였어요? 복수로 쓰였어요? 단수로 쓰였어요. 이거 히브리 말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복수 쓰인 게. 그래서 축복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사람이 저주할 사람보다 많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영원토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 있는 저 이스라엘을 욕하고 저주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거기 무슨 뭐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공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공의해야지 사람 편에서 봤을 때 뭐가 공의냐 정의냐 이거 의논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어요. 여기 다윗 왕도 그렇고 항상 전쟁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참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그걸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해 보고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을 도와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을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의나 공의를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의나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겨놔야 돼요. 이스라엘 사태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저 분쟁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조그만 스케일이나 사람의 조그만 시간 프레임 안에서 저걸 내려다보면 그러면 그 안에 부조리한 게 많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타임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거를 내다보게 될때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될 겁니다. 올바른 역사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 땅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100%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한 그런 모든 민족들은 복을 받았어요. 최근 들어서 어디가 제일 큰 복을 받았냐? 영국이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예요. 15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들어설 때까지 근한 500년 동안 영국이 뭐가 있습니까? 그 섬나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섬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됐거든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유대인을 보호한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온 세상에 퍼뜨린 겁니다. 또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배격하시는 그와 같은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을 영국 교회가 배격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영국이 약 5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어떤 그 태양의 나라로 이렇게 군림을 해왔습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영국이 유대인 보호하는 그런 정책에서 점점 발을 빼기 시작해서 완전히 지금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공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해서 흥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부흥하는 데는 이스라엘 보호가 제일 커요.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 여기 하나님이 얘기해주는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금씩 손을 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모든 것이 점점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사회 전반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가 있으면 곤란해져요. 성경적으로 안 됩니다. 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서 있어서 지금은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날 때가 되면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다 손을 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7년 동안에 그와 같은 그 언약을 맺게 되고 이런 가운데 3년 반이 될때그 언약이 파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안에 지어졌던 그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포고령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뭐 교회에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전혀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여기 이런 경우는 분명하게 땅의 모든 가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족. 예, 그래서 특별한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한 민족을 이야기하거나 한 씨를 이야기하거나 땅을 이야기하거나 할 때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 이 모든 걸 가리킨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2장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서 소돔 땅에 살고 있던 그 롯이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가던 그 왕들에 의해서 이게 약탈을 당하고 그래서 사로잡혀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와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찾아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대목들은 교회에서도 많이 읽고 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읽어도 그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거기 가서 보면은 20절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는 히브리서에 나오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가서 14장 17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멜기세덱이 여기 말고 성경에 다른 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멜기세덱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다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멜기세덱이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로 지금 시편 110편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20절부터 7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멜기세덱의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10편 말씀을 잠깐 가서 보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 시편 110편에 가서 보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큰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다윗의 아도나이 되는 주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4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되 너가 여기 누구예요? 다윗의 주님인 아도나이. 맞죠? 예, 그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한번 나오고는 구약성경이 거의 반쯤 지나가갖고 그래갖고 멜기세덱이 한번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여기 110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3절 43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꾸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내 주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 주님, 내 주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주인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주인, 다윗의 아도나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통. 그럼 제사장이 몇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계통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계통은 어떤 계통이에요? 레위 계통이에요. 레위. 예,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 중에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예,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은 오직 무슨 제사장이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뿐이 몰랐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제사장은 레위 사람 제사장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희들 시편 110편 읽어보지 않았냐? 이스라엘 사람은 당연히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보니까 제사장이 또 다른 계통에서 있다고 그러지 않냐? 그렇죠? 그 또 다른 계통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계통이다. 멜기세덱의 계통. 그 내용이 히브리서 5장 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히브리서 5장 6절, 5장 10절, 그 다음에 6장 20절, 7장 11절, 17절, 21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려 여섯 번이나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하고 대비하기 위해서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 체계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나오는 그와 같은 레위 사람 제사장 체계가 있고 하나는 육신을 따라 나오지 않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그와 같은 제사장 체계가 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니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히브리서가 이제 기록이 된 거는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들 제사장도 있고 뭐 대제사장도 있지 않냐. 근데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한 분이다.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에서 이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제사장이 되는 이와 같은 존귀, 특히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되는 그와 같은 존귀는 아무나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해갖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들도 자기 스스로 제사장 하고 싶으니까 나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것 같으니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거,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해서 8절, 9절 이제 뭐 이런 걸 다 설명하신 다음에 9절에 가서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선 내가 좀 뭔가 얘기할 게 많은데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이 너무 둔하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창세기 거기 하나뿐이 안 나와 있거든. 그렇잖아. 창세기 앞에 14장뿐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율법서 아닙니까? 율법서 중에서도 특별히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규니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제사장 모든 체계가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서부터 관심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 기록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멜기세덱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너희가 뭘 아는 게 있어야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냐. 그렇죠?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간으로 보건데 너희가 지금은 단단한 것을 먹고 남을 가르쳐야 될 것 같은 위치에 있는데 아직도 애들 먹는 그와 같은 젖이나 쭈꾸 빨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다가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또 넘어가서 얘기를 안 하고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20절 끝으로 가서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7장은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멜기세덱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네, 처음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안 하려고 하다가 7장에 가서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몽땅 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 원래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뭐였냐면 여부스였어요. 여부스. 살렘은 평화, 화평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예루하고 여부스하고 이렇게 같이 같은 그런 계통의 말로서 이게 합쳐져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이거 14장 얘기 아시죠? 롯 사건. 맞죠? 예.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거 10분의 1 준 게 자꾸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또 어디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린다 이거예요. 어떤 거룩한 존재에게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존재가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누구를 대표해서 나왔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떼어갖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그걸 줬다는 걸 지금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뭐 10분의 1, 그 11조 드리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왜 10분의 1을 드렸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봤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렸다. 그게 주 포인트지 구약시대 10분의 1 드린 거를 이걸 다 증명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 세덱이 의예요. 의, 멜기가 왕이고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의 왕이란 말이에요. 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란 말입니다. 곧 화평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의 이름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자, 여기 이제 혈통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혈통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이 자기의 혈통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이지 못하면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거에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군 누구의 아들이고, 누군 누구의 아들이고 해서 제사장이 되려고 기록을 갖다 내밀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났다가 아버지 이름도 없고, 어머니 이름도 없고, 혈통도 없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어떤 제사장이에요? 항상 계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봐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떼어 주었다는 거죠. 그 10분의 1을 떼어 줄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쭉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레위가 나오는데, 이 레위는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릴 때 레위도 다 십일조를 드린 거다. 멜기세덱에게. 그럼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멜기세덱이 크죠. 멜기세덱이 크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사건을, 거기 멜기세덱 사건이 안 나온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그렇죠? 아니, 멜기세덱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롯을 구해 온 거로 끝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거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까지 약 2000년 시간이 이제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게 마치 침묵의 그런 어떤 구절로 지금 들어가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영감으로 주시니까 그 멜기세덱이 거기서 그냥 확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아,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 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제사장 겸 왕입니다. 제사장이자 또 왕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제사장뿐이 안 돼. 왕은 안 돼요. 맞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제사장 체계 이런 것보다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이 제사장 체계가 훨씬 더 우월하다. 예,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만큼 아브라함보다 우수하다. 그 얘기한 다음에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있기 전부터가 아니라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I am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또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다. 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이와 같은 그러한 공통점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예수님의 그 제사장 체계가 대제사장 되심이 아론의 그러한 그 대제사장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멜기세덱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을 기다리시다가 이걸 해석해 주는 그와 같은 대목을 히브리서 5장, 그 다음에 6장 20절, 그 다음에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